네, 안녕하세요. 어브리킴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늘 기타로 찾아뵙네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7080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어떤 한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김종호 하얀 나비라는 곡이 있으면 그뭐그 곡을 반주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오브리 라인이라든지 뭐 피아노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상당한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길 수 있고 문제는 또그 곡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그죠? 또, 키가 바뀌면, 또, 이제 외웠던 것이 다,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식의 연습 방법만이, 접근하게 되면, 참,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종호의 하얀 나비를 만약에 이제 반주와 연주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멜로디가 조금 크죠? 조금만 줄일까요? 반주가 왜 클까?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솔로로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이거를 어떤 연주 형태로 멜로디를 한번 쳐볼까요? 요 스케일에서 볼게요. 이제 뭐 마지막 솔로 한번 해볼까요?
엔딩. 마지막에 좀 블루스 쪽으로 끝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연습을 했다 쳐요. 그런데 갑자기 뭐 손님이 아니면 친구가 내가 오늘 목이 안 좋은데 뭐 살짝 반 키만 낮추자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 키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F샵이 돼요. 그러면 F샵 보컬은 쉽게 생각하죠. 노래하는 사람은 야뭐반 키를 낮춘 게 뭐가 어려워 이래요. 기타 치는 사람은 이걸 외운 사람은 이반 키가 더 헷갈려. 샵 계산하는 게 샵이 한둘셋넷다 여섯 개 그걸 계산하면서 친다는 건 내가 음악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고처럼 머리 회전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암기식으로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F샵으로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칠수 있거든요. 연주곡도. 자, 반주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보면 하겠지만, 여기서 코드톤 얘기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왜 스케일을 해야 되냐면, 코드톤만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멜로디를 칠 수가 없어요. 코드톤은. 그쵸? 멜로디적인 감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케일은 반드시 또 해야 돼요. 펜타토닉 스케일을 기반으로 한, 메이저 스케일을 첨가하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멜로디적인 감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어떤 코드톤으로 자꾸 이렇게 반주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런 멜로디는 천상 또 외워서 해야 된다는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스케일의 연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은 코드톤 플러스 텐션은 뭐죠? 스케일이다. 스케일을 잘 치기 위해서 코드톤을 해야 되는데, 그쵸? 코드톤 일일이 하다가 스케일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각도적인 면에서 연습을 좀할 것을 저는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뭐이 곡을 듣고 있다가, 오빠, 뭐이 곡이 너무 좋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자 곡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좋아요. D키가 여자 키네요. 근데 이 여성은 이제 뭔가 목소리가 굵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D키로는 안 돼. 그래서 반키만 낮춰. 이래갖고 또 C샵으로 낮췄어. 그럼 샵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계산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견으로? 안 돼요. 그럼 스케일. 여기서 가야 되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C샵이니까 여기서 5번 펜타. 1번 펜타. 이제 멜로디를 치는 거죠. 시샵이니까 여기서 해야겠네.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 방법을 한 가지로만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코드톤이나 아니면 뭐 악보 안보라든지 아니면 뭐 초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려고 했나 이런 자괴감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스케일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톤 플러스 텐션, 코드톤을 제외한 음들이 텐션인데 그것들이 합쳐져서 스케일이 되는데 이 스케일들이 또 멜로디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펜타토닉을 기반으로 한 메이저 스케일을 몸으로 체득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곡도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또칠수 있는 어떤 음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오브리 라인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멜로디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멜로디만 치면 노래는 뭐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남자 키로 했을 때 정말 멜로디 치지 말고 오브리 치시는 분들은 반주를 해줘야 돼요. 반주를 해줄 때는 여러 가지 코드 톤 플러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싱글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 재밌잖아요. 요거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게 코드톤으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이제 펜타토닉으로 볼까요? 슬퍼하지 말아요. 또 싱글로 또. 이런 식으로 스케일 내에서 얼마든지 이동을 할수 있거든요.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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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느낌 어때요?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어떤 이 노래의 어떤 리듬을 타는 거죠. 바운스 쿵뚜 따뚜 쿵뚜 따뚜 자, 그래서,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을 또 지루해 질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접근할 때 아까 그 7080의 어떤 기타 연주자처럼 막 4시간, 3시간 뭐 어떤 곡을 외워서 쳤을 때 키가 바뀌었을 때그 멘붕이 오는 사태를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케일에 능해야 된다. 그리고 코드 톤만으로 계속 하시는 분은 이렇게 멜로디적인 솔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멜로디를 치거나 할 때는 도무지 손을 쓸수 없어요. 곡을 안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보를 하면 또 키를 바뀌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브리를 하시는 분들은 수백 곡, 수천 곡을 모르는 곡이라도 이렇게 칠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오브리지 그냥 뭐 그냥 뭐 쉽게 친다고 해서 어떤 오브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협력에서요, 이런 오브리 기타, 쉬운 기타를 이제 레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너무 좀그 오기 힘드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그 제가 동영상으로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유료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강의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부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